네. 오늘 벤트 오브 라터럴이 제일 첫 번째 종목인데요. 우선 후면 삼각근. 그러니까 벤트 오버 라터럴, 레이즈 뭐 이런 말을 레이즈란 말을 쓰는데 레이즈란 말까지 써도 되고요. 뭐 사용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들어올리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레이즈란 말까지 쓰면 자꾸 이렇게 팔을 드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명칭은 그냥 벤트 오버 라터럴 뭐이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핵심 포인트 하나를 이야기 드리면 벤트 오버 라터럴 할때그 제일 중요한 게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후면 삼각근의 이제 그 기시라고 하는 거는 견갑극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 그 날개축지뼈라고 그러죠. 그 날개축지뼈의 이제 맨 바깥쪽 거기에 이제 견갑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끝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노 스캐폴라 그래가지고 스캐폴라의 제일 끝부분 이 끝부분에서 기시를 해서 그다음 삼각근의 조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삼각근 조면은 여기가 위팔뼈라고 그러죠. 위팔뼈. 위팔뼈에 이제 요렇게 삼각근 모양이 요렇게 모여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삼각근 조면이라고 하는데 이 조면은 이제 정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시와 정지의 뜻은 그 기시라는 거는 이제 근육이 시작하는 지점이고 정지라고 하는 곳은 근육이 이렇게 부착되는 이렇게 어태치먼트 되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에 관한 어떤 그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점을 기시점 방향으로 가까이 이렇게 크로스 시키면 수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수축은 우리가 단축성 수축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이제 보디빌딩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단축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신전이라는 게더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실 때 수축 그러면 이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완이란 말은 원래 정확한 말로는 그냥 힘을 빼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릴렉세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완이란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보디빌딩 운동에서는 수축 그리고 신전, 즉 단축성 수축 그다음에 신장성, 이렇게 늘어나는,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이제 이러한 수축, 두 가지의 수축이 있다. 근데 반면, 우리가 이제 벤트 오버 러터리라고 하는 어떤 주요, 자극을 전달시키고자 하는 주요 타겟 머슬은 후면 삼각근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면 삼각근을 우리가 이제 벤트 오버 러터리 레이즈를 할 때, 왜 벤트 오버를 하면 후면 삼각근에 자극을 줄수 있는지. 사실 이 상태에서 팔을 뒤로 보내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면, 그러니까 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그러니까 이 상완 골이라고 하는 어떤 이 상완 뼈 있죠? 그러니까 위팔뼈가 소켓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위팔뼈가 이런 소켓 모양의 견갑골의 그레노이드 캐비티라고 하는 부분의 포사에 이런 식으로 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이게 회전하면서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벤트 오버 할때 팔을 뒤로 보낸 상태에서 이렇게만 해주면 후면 삼각근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이해하시죠?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저항 상태를 전달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서 있는 스탠딩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벤트 오버를 하면 바로 중력 저항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후면 삼각근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무게를 걸면 이 무게 저항이 후면 삼각근에 전달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저항 운동. 근데 점진적 저항 운동. Progressive Resistance Weight Training.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무게 저항을 늘려주어야 하는 그런 운동법을 보디빌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아놀드 형님이 말하신 거예요. 점진적 저항 운동. 근데 이제 점진적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 방법론이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점진성, 우리 무게 사용을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무게를 그냥 들어 올리는 거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그 해당 무게에 저항을 줘야 된다. 즉 그래서 신전 구간, 즉 근육을 늘리는 특히 이제 이두부로 표현하기가 제일 좋은데
잡아당기고 늘릴 때, 이 늘릴 때 저항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당기는 것도 저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력 저항이 사실 이 위치보다는 이 위치보다는 이 위치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가속도를 통제하게 되면 근육 섬유들이 좀 더 참여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왜 네가티브 동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리라고 하고 또 그 신전 구간에서는 이렇게 통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우리가 그 근육 섬유의 이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진행을 하는데 이 벤트오버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벤트오버의 제일 첫 번째 그 우선 여러 가지 이제 뭐 덤벨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근데 바벨을 이용할 수는 없죠. 벤트오버는 그다음에 이제 머신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프리웨이트 머신 차이가 뭐냐? 근데 이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의 차이가 제일 커요. 특히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360도의 회전이 가능한 그 관절 조직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깨 운동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 어떤 프리웨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상을 예방하는 어떤 차원적인 접근에 있어서 머신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뭐 정말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던 어떤 그런 시절은 이런 머신 장비들이 없었어요. 그냥 바벨하고 덤벨 이 두 가지 고전적 어떤 그런 기구의 형태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그 여러 가지 그 고전적인 운동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약간의 이제 그 스트렝스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이런 훈련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사실 모든 어떤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그 경기력 요소 중에 하나가 근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근력이잖아요. 근데 근력 하나만을 가지고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여러 스포츠 종목을 보면 근력도 필요로 하지만 뭐 근력과 뭐 근지구력 거기에 뭐 민첩성, 순발력, 뭐 교치성 이런 그 스포츠적 요소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디빌딩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다른 뭐 순발력이나 교치성이나 뭐 민첩성 뭐 이런 걸 요구하진 않는데 근력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죠. 그러나 근력만을 가지고 근육을 만든다? 아니죠. 지구력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보디빌더의 근육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근육 섬유의 그 종류에 보면 왜 속근 섬유 있고 그 지근 섬유 있잖아요. 그 비율로 따질 때 보디빌더의 근육은 속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근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근성 경향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회, 2회 반복하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 보디빌더들이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1회, 2회 반복하는 어떤 그런 중량도 사용하긴 하지만 그 빈도는 뭐 15회, 20회, 뭐 10회 이상, 뭐 10회 이하라는 1, 2회 하는 어떤 그런 중량의 사용 빈도보다는 그보다 더 많은 반복을 진행하는 어떤 중량의 선택의 빈도가 훨씬 높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근적 경향보다는 지근적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훈련을 진행할 때도 어떤 방식이 좋을까? 속근을 동원시키는 어떤 이런 훈련 방법적인 것을 진행하는 것보단 지근적인 근육 참여가 유도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훈련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보디빌더의 운동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벤트오버 라터럴에 대해서 이제 시연과 함께 여러분들의 뭐 질문도 받고 한번 진행해보는 어떤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발받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을 놓고 그다음에 이 앉는 위치가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저항을 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면 후면 삼각근의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 그걸 그대로 몸을 앞으로 숙여야지만 중력 저항이 전달돼서 후면 삼각근의 참여율이 높아지겠지. 이해가세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려면 약간 팔을 옆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보내야 되겠어요?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거울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근육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자기의 상완골을 견갑골의 그레노이드 캐비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갖고는 안 되지. 이쪽에 앉아갖고는 이 손잡이의 위치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끝쪽에 앉아서 양 손잡이를 잡고 무게저항을 본인이 로테이션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달을 시켜야지만 후면 삼각근의 참여율이 높아진다. 그 다음 이걸 하실 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피 컨트랙션이라고 하는 어떤 이 절정 수축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여기서 멈추려고 들어요. 이게 멈추는 어떤 이런 부분은 그 수축 위주의 운동을 진행해서는 그 좋은 상태의 근육을 얻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그 후면 삼각근 또는 어깨 근육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이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크기도 중요하죠. 보디빌더에서는. 근데 그거와 함께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기적 요소가 뭡니까? 스트라이에이션이죠. 줄무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줄무늬도 그냥 이런 줄무늬보단 어떤 줄무늬? 이런 줄무늬가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운동 방법으로 접근을 할 때 조금 더 근육의 저항 상태를 많이 유지시키는 어떤 그런 훈련법을 진행할 때 좀 더 근육의 근육 섬유의 참여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축 구간보다는 신전 구간에서 더 통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가시겠죠? 그렇다고 이걸 뭐 막 이렇게 너무 천천히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올리는 속도가 1이라면 내리는 속도는 뭐 2나 3 뭐 이렇게 그래서 통제하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훨씬 더 좀 느리게 이러한 그러니까 리듬적인 어떤 그런 요소까지 포함이 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진행하는 이 벤트 오버 러터럴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뭐 벤트 오버 러터럴 할 때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 없으면 바로 효성이가 한번 구현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게 저항이 뭐 그래도 있어요. 이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서 약간 더 앞쪽 끝쪽에 그다음에 손잡이는 그 휘어진 부분을 잡는 게 더 유리해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맨손으로 네. 맨손으로 그냥 팔을 이렇게 드세요. 팔을 들었죠? 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E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있는 그 본인의 그 상완 골 있죠? 네. 상완 골두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걸 이미 그걸 상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뼈를 이렇게 돌린다.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걸 상상하면서 살짝 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피니시 구간에서 네. 다시 한번 맨손으로. 자, 이걸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쉬워요. 한 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동작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양쪽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근데 내릴 때 이제 통제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리듬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수축 구간을 조금 더 높여주면 더 좋겠죠. 하나,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항을 주고 다시 한번. 하나, 근데 팔꿈치가 너무 많이 벤트 됐어요. 조금 더 팔꿈치가 팔꿈치의 위치가 너무 벤트가 되니까 네. 다른 그 등쪽 근육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옆으로. 네. 너무 이렇게 되면 다른 뭐 승모근이나 뒤에 이제 그 견갑대 주변에 뭐 롬보이드 근육이라든지 이런 그 주변 근육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이 운동을 통해서 자극주고자 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후면 삼각근이란 말이에요. 포스테리얼 델토이 또는 리얼 델토이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극 주기 위한 어떤 테크닉적인 것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디빌딩 운동은 근력적인 것도 아까 필요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근지구력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근육 부위를 분리시켜낼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어떤 그런 운동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보디빌더다운 운동이란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 테크닉이 아까 서두에 제가 딱 포인트로 얘기했을 때 익스터널 로테이션. 근데 그걸 피니쉬 구간에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자기의 상완 위팔 머리를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돌린다.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면서 돌려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쉬워요. 네. 다시. 그렇지. 근데 이제 옷을 입고 있어서 이게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느낌은 아시겠죠? 네. 어떤 느낌인지. 세 번 해갖고 어떻게 알아? 더 해봐. 조금 더 높이. 던지고 천천히. 던지고 천천히. 이런 리듬. 던지고 요 팔 저를 이제 이 팔을 따라 하시면 돼요. 시작. 이렇게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조금 더 멀리. 그렇죠. 무게중 안 졌어요. 네. 네. 오케이 됐어요. 느낌은 어디에 와요? 이게 손으로 좀 짚어가지고 왜 이렇게 땀이 나? 땀이 좀 많아요. 아 원래 많은 거예요? 네. 지금 힘들어서 땀이 난 거예요? 아니면 뭐 원래 땀이 난 원래 거예요? 땀이 좀 많아요. 아 원래 땀이 난 거구나. 네. 아,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또 더 해보실 분 있나? 앉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지?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앉아서 하는 거니까 한번 이런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열과 성의를 여러분들은 높이 우리 코치 선생님들은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끝토리에 앉아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의 끝자락에 걸터 앉아야 내가 기구를 약간 뒤로 보내면서 로테이션을 더 이렇게 하기가 쉽죠. 측면에 있으면 이게 하기 힘들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자, 이제 다 좋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와 올라가는 속도하고 내려오는 속도의 별반 차이가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동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맨손으로 하든 무게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하든 그 동작이 동일하게 나와야지만 그죠? 맨손 동작이 동일하게 나와야 저항을 주기가 좋은 거고 저항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 마음같이 맨손 동작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할 때부터 아예 그걸 생각을 하면서 시작. 하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빨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정지. 약간 요거를. 그렇지. 그럼 여기 오죠? 네. 예. 근데 너무 확 돌리면 안 돼. 다시 한번 내려주고 그거 유지하면서 그대로 하나. 빨리 와 이제 빨리. 땅, 둘, 셋. 하나, 둘. 멈추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만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자, 뭐, 평상시 했던 느낌하고 좀 더 깊게. 깊게 들어와요? 네. 네, 좋아요. 네, 만족스러운. 여기 또 땀을 흘려.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이제 이게 벤트 오버 러터럴이라고 하는 종목 하나에 뭐 국한된 건 아니지만 보디빌딩이라는 어떤 그 이 저항적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무게 통제예요. 왜 그 무게 통제, 즉 근육을 단축시키는 이 구간에서의 통제보다는 신전시키는 이 구간에서의 더 통제가 필요하냐. 사실 머슬 파이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극을 줄 때 수축시키는 이런 단계에서는 그다지 손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왜? 단지 짧아지는 거잖아. 네? 뭐 그냥 더 그냥 깊이 들어 생략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근육 파이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뭐 마이오필라멘트나 뭐 액틴 필라멘트의 어떤 크로스 브릿징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횡교적인 어떤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는 네? 지디스크를 경계로 서로가 이렇게 짧아지는 어떤 이런 현상이 그냥 수축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저항을 주, 그러니까 무게를 걸어서 길게 만드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유지하려고 버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툭 떨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통제시켜야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통제시켜버리면 더 많은 자극을 전달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서 이것을 1, 2회 반복하는 것보단 여러 번 반복시켜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찢어져요? 막 이래야 찢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1, 2회 반복하는 어떤 그러한 운동의 어떤 그 랩스를 진행하는 것보단 조금 더 반복수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손상률도 높일 수 있고 또 손상되지 않은 다른 어떤 섬유들을 좀 더 참여시켜서 전체적인 근육 소매의 손상률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 결과로 또 우리가 어떤 걸 얻어요? 해당 근육이 성장되는 단백질 합성률을 높여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무거운 거 가지고 자꾸 뭐 이런 그리고 이 운동법 자체가 이게 원조인트의 투조인트예요. 그러니까 원조인트 투조인트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팔꿈치 관절하고 어깨 관절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런 프레스. 이게 이제 두 개의 관절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조인트고. 지금 이러한 그 벤토브 라테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팔꿈치 관절은 고정시키고 어깨 관절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을 두 개 이용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관절을 이용하니까 차연히 동원되는 근육의 숫자가 적지 발휘되는 근력도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의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 반복수를 높이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반복을 높이 진행하면 조금 더 이제 근육의 손상률을 많이 얻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근육이 잘 손상되었는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느끼게 되는 근육통이죠. 근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운동을 하고 나서 뭐 근육통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론적으로는 근육통이 있는 게 좋은 거죠. 자기가 운동을 잘한 거지. 근데 이제 잘했다라는 것은 근육의 손상이 가는 테크닉과 반복과 어떤 루틴의 어떤 구성이 그 사람의 개인차적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잘 적합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루틴이 A라는 사람한테 맞을 수 있지만 B라는 사람한테는 또 안 맞을 수 있잖아. 꼭 뭐 벤트오버 뭐 이것만 있나? 이거 말고도 뭐 덤벨로도 할 수 있고 케이블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팩댁플라이를 이렇게 앉아갖고 뒤로도 할 수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거보단 저게 더 좋은데 그거 선택하시면 돼. 다만 이제 그런 걸 진행할 때 어떻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는 핵심 포인트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기계가 한 대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제 몸을 여기 이제 좀 넓게 좀 서서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들고 요것만 배우시면 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요것만 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다음 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벤트오버는 그냥 벤트오버에 몸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를 그냥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세요. 전부 다 들어 올렸죠? 그래서 어떻게? 약간 요거를 요런 식으로 그리고 후면에도 힘 들어오죠? 네? 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주고 근데 요걸 이제 앞으로 하지 말고 약간 뒤로 해봐. 그러니까 뒤로 보내면서 약간 몸 뒤로 보내면서 요렇게 하면 더 훨씬 더 후면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고 자 다시 한번 자 전체 자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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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오케이. 다들 잘 하시는데 이 팔의 위치가 자꾸 측면으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이렇게 이용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그 다시 한번 상완골을 이렇게 돌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그걸 상상을 해야 돼. 알겠지?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약간 몸 뒤로 보내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느낌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벤트오버 러터를 할 때 덤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아, 뭐 이렇게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다음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뭐 변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많은데 다 되긴 돼. 그게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더 후면 그 삼각근이라는 부위에 자극 전달이 용이한, 그러니까 효율성 높은 그러한 그 벤트 오버 라터럴의 테크닉을 뭐 프로서티피케이션에서 뭐 배운다라고 여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질문. 약간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셔서. 견갑골 전이 스킨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 광배근의 이제 고립을, 그러니까 수축을 시키고 하라는 분들도 있고 그냥 던지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광배근도 결국은 이제 그 상완골에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견부라고 하는 것은 이 날개축지뼈가 사실 우리 그 이 앞에 보면은 왜 갈비통 그 몸통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비뼈 있고 그다음에 이 갈비뼈를 또 흉골이 붙들고 있잖아요. 또 뒤로 들어가면은 척추가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척추의 그 트랜스퍼스 프로세스라고 하고 왜 횡돌기라고 그러잖아. 그다음에 횡돌기 부분. 그다음에 뭐 흉골 해서 이렇게 돌면서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갈비뼈는 그래서 그러니까 안정화가 되는데 스캐플라는 그냥 뒤쪽에 그냥 톡 이거거든. 그냥 이렇게 톡 올려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안정화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근육들이 막 달라붙어 있는 거죠. 뭐 척추에서 이 방향으로도 가고 뭐 스캐플라에서 상완골 방향으로도 가고 또 이쪽에서도 가잖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 광배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위는 실질적으로 그 기시하는 부위가 삼각근하고는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 광배근의 기시는 견갑골하고는 무관하잖아. 뭐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눠서 뭐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척추 7번 이하의 극돌기에서 기시하는 거지 사실 그 견갑골은 그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진행할 때 그렇게 광배근이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는 뭐 그렇게 근데 정지점이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뭐 말씀하시는 어떤 질문의 요지처럼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어떤 질문을 하시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약간 이런 그 해부적 설명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또는 그 해당 그 질문하신 분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지. 또 다른 또 이쪽은 질문. 덤벨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뒤쪽으로 보내시라고 하시는데 약간 무게가 올라갈수록 이게 좀 제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게를 올리면 안 되지. 너무 올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무게의 의미는 사실 저항의 의미예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설명드렸듯이 이 운동법 자체가 투조인트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원조인트 운동의 특성은 좀 저중량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분리적 개념의 접근이잖아요. 그럼 내가 분리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법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타겟 머슬에 대한 어떤 그 자극 전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 좀 무거운 중량. 그 다음에 이제 더 뭐 아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후면 삼각근의 발달을 벤트 오버 라터럴로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그리 안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후면 삼각근의 발달 뭐 또는 후면 삼각근의 부피 증가를 벤트 오버 라터럴로 만든다 또는 가능하다 그 말에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 안 해요. 왜? 후면 삼각근의 단순 분리 운동을 가지고 양을 얻는다? 어렵지. 이걸 무겁게 해가지고 어깨 조인트에 무리만 주지 실질적으로 후면 삼각근의 발륨이 커지는 어떤 그런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운동 미경험자가 약간의 1, 2cm를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경험이 많은
유경험자의 어떤 그런 그 경우에서는 그닥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렇다면 후미염 사각근에 발륨은 그 뭘 넣었느냐? 그건 로우나 아주 중량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등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전체를 몸 뒤로 보내는 어떤 이런 동작. 즉 그러면 그때 후면 사각근이 같이 사용되니까 어떤 그러한 다른 그 등 부위, 특히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등 부위겠지. 등 부위의 어떤 양을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운동법에 병행을 해서 후면 사각근의 양을 얻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운동의 방법이지. 벤토버 러터리라고 하는 단순 분리 운동을 가지고 후면 사각근의 발륨을 얻겠다, 뭐 크기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약간 고전적 생각이다. 그러니까 약간 뭐 통제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네. 아까 신문 보여주실 때 손을 이렇게 가볍게 쥐고 하셨다고요. 네. 그립이 그립에 의해서도 네.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새끼 손가락 방향. 그러니까 우리 아까 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그립을 좀 가볍게. 근데 이제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립은 좀 단단하게 잡는 게 좋죠. 뭐 아까는 무게가 너무 저한테는 사실 조금 이제 그 저중량이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 그립을 꽉 잡아요. 저는 스트랩까지 이용해서 잡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벤투어 버러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